박수 빵.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싸, 몰래기입니다. 대형입니다. 안녕. 우리 속초에 왔습니다. 여기 등대 오불불불불불불 나 신발 젖는다고. 등대 해수욕장이고 잠깐 바다 보고 오늘 호텔로 호캉스 하러 갈 겁니다. 바다 봤죠? 봤어? 넘어갑시다. 아니, 간단하네. 아니 날씨가 한번 비 오더니 엄청 좋아졌어. 가을 같아. 해만 안 쓰면 완전. 바다. 뭐 하세요? 홀리. 홀리. 바다 오랜만 와서 신났어, 혼자. 바이바이, 가자. 아이고. 그럼 저 가서 호텔로 가자, 슬슬. 호텔에서 봐요. 안녕. 슝, 가자. 다 왔다. 편하게 왔다. 택시 타고 왔다. 역시 돈이다. 갱신탕. 설악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지? 구름 봐. 하얗게. 그게 그림이다. 너무 좋다. 케이블카구나, 절로 다니는 게. 저 탈 수 있나? 탈 수 있어. 오늘 시간 되나? 우리? 멋있다. 일단 각 좀 봐보자고. 그래. 유튜브 각. 있다. 나는 호텔에서 엄청 넓고 막 높아가지고 막 빌딩인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깔끔하네. 굉장한 느낌. 야, 펭신턴 오랜만에 오네. 우리가 여의도도 갔고 거기 있잖아, 우리 여행 댕겼을 때. 평창 쪽. 평창 쪽도 갔고. 응. 가보자. 해리포터야. 느낌. 해리포터 느낌. 맞는 것 같은데? 편해? 아주 귀족 같구만. 커피 마실래? 그랜드. 이거 뭐야? 이거 좋은 피아노야? 웨버 피아노. 최초의 피아노 회사래. 맨해튼에서는 맨해튼. 맨해튼. 오래된 사람과 오래된 피아노. 아니. 펀치라인이었지. 이건 뭐야? 우와. 신기하네. 커피 먹을까? 예, 오늘 호캉스 할 방 공개합니다. 무슨 화장실 실내 공사하러 온 것 같아. 공사. 견적 내러 온 것 같아. 이런 느낌. 침대 여기 따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따로. 그리고 우리 그 특별한 기념일이어 가지고 네, 호텔에서 와인 선물도 받았습니다. 홀리님 생일? 그치. 생일. 생일이어 가지고 받았어. 야, 뷰. 에이! 영상에 담기는 것도 기깔난다. 와, 너무 예쁘다. 최고.
이거를 보고 하루 종일 즐기는 거야. 밑에는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 수 있는 게 수영장도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이랬네. 와, 좋네. 좋아? 편해? 개구리야? 개구리 아니. 그러면은 씻고 조금 샤워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놀러 갑시다. 봐봐. 오, 배고팠지? 야, 맛있게 드십시오. 먹겠습니다. 새콤하네. 연어야? 참치? 연어? 연어? 이 다른 건 몰라도 여유로웠어, 여유로웠어. 조용하고 여유로웠어. 아니, 케이블카고 나발이고 샤워하고 나와서 피곤하고 배고파서 바로 밥부터 먹는데 무슨 케이블카고 무슨 일정을 조정을 하고 그냥 먹고 자 그냥. 금강산에 산신령이 봉우리도 됐다 보이라 그랬어. 열심히 뛰어갔지 얘들이. 근데 중간에 정착한 애들 있단 말이야. 그 다 이 친구들이거든. 아, 귀들어 옷까지. 묽은데 진해. 응. 뭔 말인지 알지? 묽은 스프인데 진한 스프 향이. 이건 맛있다. 응, 또 이런 스프를 처음 먹어봐. 내가 종종 그림을 그릴 때 저걸 표현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맘처럼 잘 어렵지? 브로콜리. 아, 아니야. 브로콜리는 근데 원래 브로콜리를 초장에 먹는 건가? 원래? 삶으면? 아 진짜? 등심 스테이크인데 아 맛있네. 소금이랑 후추 간을 좀 다른 소스 필요 없게끔 많이 딱 해갖고 이거만 딱 먹으면 되는 느낌? 이미 돼있네. 딱히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힐링하러 오는 느낌. 딱 노는 그런 딱 느낌. 고기 진짜 좋다. 스테이크 진짜 괜찮다. 아, 진짜 휴가다. 이게 진짜 여름 휴가다. 일단 밥 먹고 또 이제 딱, 응? 딱 스냅, 오케이? 루프탑 첼스 화장 지웠다고 앵글이 안 나온다고 지금 저러는 거 봐. 아 좀 지우면 어떡해. 좀 편하게 하면 어때 좀. 팅커벨 나비였어? 나비 아니고 나방일걸? 빗다루는 걸 나방. 군대 가면은 많이 보는 애들이야. 거의 참새 수준인데? 어 그지. 마시고 가서 자고. 와인 한 잔? 쬐끔? 쬐끔? 생일 축하드립니다. 맞아 생일이야. 짠. 여기 앉아봐. 어차피 앵글이 안 나오자. 내 생일인 만큼 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본인 생일인데요? 반지 선물 받았습니다. 잘 안 보이나? 불 좀 켜볼까 더? 반지 선물 받았어요. 아 커플 반지인가요?
저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홀리님 저... 반지. 안 돼. 너무 예쁜 거 하려고. 어디에 맞출까? 코에 뚫다 여기 나가. 여기도 코에다 꾼다. 하지마. 하지마. 한번 껴봐봐. 저것도 실반지. 이거 실반지라고 하지 않나요? 얇은 거? 딱 맞아? 좀 크나? 한번 보여줘봐봐. 보여? 봐봐, 나도 보자. 아니, 카메라 말고 날 먼저 보여줘야지. 내 선물을 내가 해주는데. 알았어. 카메라를 보시게 하네. 사실 나는 그래. 나는 내 생일이 삶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의미는 없어.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근데 원래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은 내 생각은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한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었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는 내 생일 때 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 그랬지 내 생일을 축하받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우리 부모님 생일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드리라고. 이게 스웨덴 브랜드 마크 마린이라고 하더라고. 여자분들 요즘에 실반지 많이 끼고 근데 이게 완전 얇은 게 아니라 조금 두꺼운 라서 나쁘지 않더라고. 예쁘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블로그 자세한 사항 블로그로 담을 테니까 그때 사진 모델만 좀 해주시면. 자랑하는 거야 지금? 네, 여튼 생일날 켄싱턴 호텔에 와서 호캉스 하고 몰래카메라 선물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진짜 와인 마시면서 좀 진짜 촬영 다 접고 편하게 쉬었다가 네, 생일 지나고 나서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땐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야지. 아우 배고파. 눈에 감기는데 1분 넣어야 되겠고. 내가 이거 진짜로 1년에 한 번 먹을까 먹거든. 진짜 거의 안 먹거든.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오늘은 네, 미역국 먹는다. 여기 맛있다. 여기 요 아침 조식 잘하네 여기. 조식집이야 조식집. 우리 먹고 집에 가자. 바이바이. 여기 터미널 앞에 지느러미 카페. 야. 무슨 얘기인가 좀. 지느러미. 사장님이 서퍼. 내가 물어봤어 내가. 제가 물어봤는데 서퍼래 서퍼.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대표 많이들 먹더라고. 혜영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 영상 키라 그래가지고 뭐 자랑하는 거 봐. 마늘빵이랬는데 마늘빵 샀어요. 마늘빵? 마늘빵이면 뭐 연인빵? 이것도 품절되면 못 샀는데 샀어요. 연인의 빵. 이거 품절되면 아 끝이야? 그 쌓이던 거 다 나가면 끝이야? 아 진짜? 마늘빵. 아. 내가 한번 봐볼게. 와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시간 일찍 왔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좀 쉬고 여기 요거 창문 넘어 바로 터미널이라서 쉬고 서울로 복귀. 진짜 이제 끝. 가서 또 일해야지. 그러면 또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는 걸로.